안녕하세요, 리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델 XPS 15 7590 노트북 PC에 대한 해체 뷰와 중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트북의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i7 9750H 기본 클럭은 2.6GHz입니다. 최대 부스트 클럭은 4.5GHz입니다. 칩셋은 CM246 플래시 EPROM 16MB입니다. 메모리는 두 개의 슬롯을 가지고 16GB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K의 노트북 키보드를 갖는 형태입니다. 노트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있는 10개의 스크류와 제품 라벨에 있는 두 개의 스크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 노트북의 제품 라벨입니다. 노트북 바닥 케이스의 안쪽 이미지입니다. 노트북 바닥 케이스를 제거하니 중요 부분들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PCIe Gen 3 X4 NVMe 512GB M.2 SSD입니다. 두 개의 메모리 슬롯에 8GB DDR4 3200 SSD이 한 개씩 꽂혀 있습니다.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노트북에 열을 식히는 쿨러 셋입니다. 모바일 CM246 칩셋입니다. 6개의 셀을 갖는 97Wh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쿨러 셋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먼지가 쌓여있어서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팬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킬러 1650X 무선 랜카드입니다. 802.1AX와 블루투스 5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USB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꽂고 전원을 켜자마자 델 또는 F키를 눌러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세팅에서 부트 스캔스로 이동합니다. 부트 스캔스 항목에서 USB만 선택합니다. 화면 하다 보인 어플라이를 눌러 변경한 값을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델 XPS 15 7590 노트북의 해체 뷰, 중요 부품 업그레이드 및 USB 부팅 설정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